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입니다. 자 제가 금일 브리핑해드릴 종목은요 이 우리의 우리 기술 종목인데요. 이 우리 기술 종목 브리핑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 알아오고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 방송까지도 진행하면서 우리 주주님들과 소통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저 박 기자 저 화이팅 한번 해보라고 응원의 댓글 저 박 기자 화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이 우리 기술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님들 지금 아무래도 3,300원을 찍고 2,400원까지 하락세여서 우리 주주분들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 주주님들 우리 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 중이신 주주분들이 좀 많으세요. 비중이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 왜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 대상자가 우리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기술 주가 정신 못 차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정신 못 차리고 고만고만하게 왜 여기서 2,400원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냐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게 뭐냐면 자 여기까지 정확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까지 하락세였지만 그래도 지금 추세가 꺾여서 2,400원에서 내지는 2,500원까지 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주님들 이 우리 기술 자체의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절대 무거운 종목이 아니다. 가벼운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을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도 내릴 수 있는 힘도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300원을 찍고 예를 들어서 이 우리 기술이 진짜 재료가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 대상자였는데 자 대상자 오케이 됐어 하면 진짜 이대로 신고가 달성하고 사실상 떨어져야 돼요. 왜? 재료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눈에 보이는 재료는 끝났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이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 대상자가 이 우리 기술 자체만의 본연의 재료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주주님들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호재죠. 대신에 이게 우리 기술의 재료로서 다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체코 원전 수주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기대하지 마시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거고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좀 아쉬워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인 즉슨 우리 기술 자체만의 본연의 재료, 이 원자력, 그리고 SMR 이런 고부가 가치 사업 있고 그리고 요즘 날씨가 어떤가요 주주님들? 자 원자력에 빗대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요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많이 쓰네요? 그렇죠 전기입니다. 매년 여름 최고 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여름에는 선풍기나 내지는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세계 곳곳에서도 이 전력난 문제로 폭염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기존 발전 시설로는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난이 지금 생기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전력 확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인 이 원전을 확대를 해가고 있고 이 원전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AI 데이터 센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24시간 동안 가동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들어가는 전력 소비가 어떻겠습니까 주주님들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이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원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만 전력난에 힘들어한다 라고 한다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 원전 과연 어느 누가 이 원전에 관심을 가질까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계 곳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결국에는 이 원전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뭐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주주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박 기자님 신재생 에너지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원전이 쓰여야만 할까요? 라고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자 제가 신재생 에너지가 쓰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신재생 에너지를 써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자 태양광, 풍력, 수력 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가요 주주님들? 자 자연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사실상 발전량이 적고 일정하지가 못합니다. 자연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저원전 역할을 하기가 많이 어렵고요. 이 원전이 쓰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원자력 자체만으로 만들어내는 발전량이 많고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생산 가능한 기저원전 역할로
이 원자력이 더 제격이기 때문에 AI 시대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원자력 말씀드렸고 SMR이죠. 이 SMR 매일 말씀드리는데 이 SMR 같은 경우도 300MW 이하의 미니 원전으로 소형 원전으로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서 건설 비용도 많이 안 든다. 그리고 방사능 누출 위험도 완전 적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자, 그래서 뭐라고 불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차세대 원전으로 불린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항상 여쭤보는 이유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시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님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코 우리 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기술의 재료는 원자력이고 SMR이다. 자, 큰 재료는 이 두 가지인 거고 이거는 완전 부가적인 거다. 자, 부가적인 거예요 주주님들. 부가적. 되면 더 큰 호재가 되는 거고 안 된다라고 한다면 기대는 했지만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사실상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주말에 알아온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우리 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사실상 후속주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정보들은 매일매일 업데이트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쉼 없이 탐방 다니면서 정보를 가져와요. 자, 그러면서 후속주도 준비를 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까지도 구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갖고 온 정보가 우리 주주님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노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9169-8706번 앞으로도 이 우리 기술 자 최소 2연상 가보자 라는 느낌으로 2연상 한 번씩 남겨주시면 이번에 가져온 제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정보를 이 포트폴리오를 미리 받으신 주주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만 제가 연락주셨던 번호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정보 공유해드릴 거고 아직까지 포트폴리오를 못 받으신 주주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무조건적으로 2연상 남겨주시면 제가 이번에 갖고 온 내용 포트폴리오 정보란에 기입을 해놨습니다. 업데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받아가시면 우리 기술 완전한 수익 매도까지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포트폴리오에는 1차 목표가 그리고 이번에 2차 목표가까지 기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제가 1차 2차 나눠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비중 축소 사인이겠죠. 분할 매도 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1차 2차 나눠서 해둔 상태고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전망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져온 정보로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제가 예측해놓은 부분, 주가 전망 부분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보죠. 사실상 주주님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주가 전망 다 그냥 쓰잘데기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실제로 이 정보만 있다라고 한다면 쓸데기 없어요. 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우리 주주님들께서 계속 그냥 핸드폰 보시면서 그냥 원하시는 수익권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가 전망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를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 전망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주주님들. 하지만 적어도 이 정보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후속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좀 남겨드리고 있어요. 자, 사조대림 제가 원래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6월 18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런 식으로 6월 18일 관심 종목 사조대림 63,000원에서 65,000원 자, 비중 10% 이내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남겨드리고 있어요. 이때는 라이브 끝나자마자 문자 주셔가지고 저도 순차적으로 연락을 좀 드려서 이때 밤에 좀 문자를 드렸었는데 이 사조대림 같은 경우도 주주님들 제가 대략 이쯤에서 추천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분할 매도 사인 드렸고 여기서 잔량 매도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어요. 이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드린 거고 그렇다고 사조드림의 재료가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조드림도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저희는 단기적으로 보고 추천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여기랑 여기쯤에서 제가 아까 전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기재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사인을 좀 드립니다. 자, 이때 94,30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저는 항상 바닥에서 사서 머리끝에서 파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걸 안전성을 지향하는 스타일이라서 94,300원까지 올랐다라고 쳐도 8만원 후반 내지는 아무리 높은 가격이어도 9만원에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비중 축소 사인 드린 거예요. 대략 한 70% 정도 비중 축소 사인 드렸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쯤이죠. 자, 10만 9,900원까지 갔지만 저는 9만원 중후반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사실상 제가 9만 원대라고 추천을 드렸어도 우리 주주님들께서 알아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9,900원까지 갈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만 9천 원까지 갔어요. 10만 9천 원까지 찍고 내려왔네. 이걸 대비해서 저는 느슨하게 매도가를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 후속주 또한 뭐냐면 따로 선별한 종목이죠. 자, 일단은 보유기간은 2주 정도 바라보고 진입하는 종목이고 목표 수익률은 15%에서 20% 정도 바라보고 진입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두 개의 종목이고 한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하나 그리고 따로 선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의 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 제가 정보 받아오느라 탐방 다닐 때 이때 얻어온 정보로 선별한 종목입니다. 대략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 바라보고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이 후속주 또한 매수 원한다라고 하시면 010-9198706번으로 2연상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적으로 여기 제2의 월급 만들기죠. 1개월에 4종목에서 5종목 정도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30%에서 40%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단기 종목 한 종목 3일에서 5일 정도 바라보고 그 외의 종목은 3종목 에서 4종목 정도 자, 열흘에서 14일 정도 바라보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슬기로운 주식 생활이죠. 제가 원래 기존 텔레그램에서는 우리 주주님들께 약간 공지하듯이 무료 종목과 그리고 꼭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될 공시 내용 기사 내용 그리고 라이브 언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올려드렸었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올려드렸었냐면 자 여기 5월 14일 날 이렇게 매수 추천을 드려요. 우리 기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자 5월 14일 관심 종목 우리 기술 스윙 1870원 이하 그리고 밑에 보시면 좀 간략하게 지분 보유사 하이인텔 AI 전력 90% 절감 가능 기술 개발 52주 신고가 돌파 매매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좀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죠. 5월 29일 이때 처음으로 신고가 달성했을 때예요. 2770원 찍었던 5월 29일이고요. 자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3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끝나고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43% 수익 구간이고요. 일부 비중 남겨두고 홀딩 의견이라고 드렸어요. 제가 비중 축소 사인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내용들이나 공시 내용들도 꼭 보셔야 될 공지 내용들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제가 공지식으로 올려드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과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께서 제가 원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다가도 대부분 이제 대응 어려운 종목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추천을 드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드리는데 제가 아무래도 탐방 다니고 영상 올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시간 나면 틈 날 때마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쁘신 나머지 못 들어오신 주주분들도 계실 거고 밤에 진행할 때는 좀 주무시느라 못 들어오신 주주분들도 계셔서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팅할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소통방에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되는 대로 채팅으로 답변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하나 더 의미를 둬야 될 건 주주님들끼리도 서로서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종목들도 다르고 같은 종목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아무래도 서로서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시면 얻어가신 정보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소통방 개설을 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도 여기도 입장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이 현상 옆에다가 나는 뭐 소통방 입장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고 이 월급과 후속주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옆에다가 매수 의사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오픈해드리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아시겠죠? 자, 저는 항상 우리 주주님들께 드리는 말이 뭐죠? 자 주주님들 저는 항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주님들께 보다 나은 정보 빠른 정보 전달드리는 저 박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저한테 1차적으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하러 오고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 방송까지도 진행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저 박기자 저 화이팅 한번 해보라고 응원의 댓글 박기자 화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이라서 날씨가 많이 덥고 장마철이라 많이 습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기술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자 여기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기술은 물량 소화까지도 야무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빠져나간 물량을 외인이 다 받아먹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이 빠져나간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량 소화들도 잘 해주고 있으니까 남은 물량으로 주가 들어올리는 것도 절대 어렵지 않아요, 주주님들. 항상 걱정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외출하실 때 비가 안 오더라도 항상 장마철이니까 우산 필수로 챙기시고요. 아시겠죠? 자,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